관전이 되겠습니다. 네. 리드킨 선수가 보이는데요. 자, 앞서서 이제 볼 연기를 했고요. 이번에는 호프 연기를 하겠습니다. 22살, 현재 세계 랭킹 개인 종합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프킨. 2011년에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호프를 3위를 차지할 때 이스라엘 사상 최초로 또 역사를 썼던 선수가 네. 리프킨입니다. 네. 예. 이스라엘이 리듬치적 역사가 그렇게 오래진 않는데요. 이 선수가 굉장히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이죠. 네. 런던올림픽에서는 소년제 막스맨코에 이어서 7위를 기록했었던 선수고요. 네, 그 런던에 그런 그 자격을 받았던 그런 월드컵 챔피언 대회에서 종합 7위를 했던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선수예요. 네. 조금 흔들렸죠. 봉시에 회전을 하면서. 네. 저런 것도 심판은 다 기록들을 하지요. 네, 실시 심판이 감점을 하게 되죠. 네.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스라엘의 리프킨.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두 종목씩 네, 이틀에 걸쳐서 경기를 펼칩니다만은. 두 종목이니까 그렇게 힘이 들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분 30초라는 이 시간이요 선수들에게는 거의 글쎄 숨이 찰 정도로 자, 뛰고 밸런스를 잡고 하지 않습니까? 네,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네. 한 곡만 연기를 하더라도 정말 온몸에 다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죠. 그렇게 흥건한 그런 그 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. 집중,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. 지금 이렇게 던지고 아래에서 굴러서 지면에서 굴르기 두 번을 하면서 왼손으로 받았죠. 네. 이런 것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던지면서 회전하는 동안에는 기구를 볼 수가 없는데요. 그런 기구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인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그 네. 훈련이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죠. 그렇죠. 아무리지한 모습이죠. 자, 이스라엘 리프킨 선수. 이제 지금은 개인 종합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자, 난도 8.5, 실행 점수는 8.9, 17.4가 나왔습니다. 각 선수들마다 이 점수가 하나씩 다 중요한 게요. 개인 종합에서 이제 네 종목 합계가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선수들 한 종목 한 종목에 이제 결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. 그